우리 선수 너무나 수고 많고 온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목표입니다. 10월 29일 목요일 입국식이며 정관장과의 목격이 되고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단체 촬영을 하는 게 하고요 나갈 때 우리 팬들에게 포토카드를 또 이렇게 직접 전해준다고 하니까요. 포토카드 받으실 때 밀거나 뭐 앞쪽으로 이렇게 단상에 서거나 하시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받으셔야 되겠고요. 자, 직접 선수님 팬들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경기 후 포토카드 축적 이벤트까지 기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이 승리할 때마다 팬들에게 쿠폰과 함께 우리 선수들과의 단체 촬영에 기회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승리와 함께 자, 이제 선수들 배경에 몸을 풀고 있는 중 몸을 푸는 대로 준비가 된다고 바로 팬들과의 기념 촬영으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경기 한순간순간이 미칠 수 없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경쟁은 모든 팬들이 같이 즐겨 하는 모습에 이 선수들 굉장히 큰 힘을 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단정한 마음을 보여서 오늘의 승리를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애경이 정말 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 너무나 자랑스럽고 멋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대 승리에 대한 여정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 몸을 푸는 대로 팬들과의 단체 촬영으로 함께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영준 선수는 팬들에게 또 이렇게 화답하면서 손을 흔들어주고 있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선수들 몸을 푸는 시간입니다. 경기나 운동 후에는 굉장히 또 몸을 푸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수의 컨디션 조절도 다음 경기 활약을 위해서 몸을 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리 와서 대충 하고 사람 많으니까 나와야